20대 기타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기타는 바로 로즈아우드입니다. 로즈아우드. 빠밤. 어마어마한 디자인과 딱 봐도 포스가 줄줄 흐르는 이런 외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뭐, 이 보기 힘들죠. 메이플이에요, 메이플. 네, 컬리 메이플. 이게 컬리 메이플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무늬가 어마어마하죠. 요게 이제 알파인 베어클로 스프루스 곰 발톱 자국. 네. 이런 스프루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10대 기타 제작자라는 도시괴담이 있어요. 그게 어디를 쳐봐도 정확하게 그 10대 기타리스트 이거 딱 곰발톱. 10대 기타리스트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도 없고 사실 그거 뭐 누가 정합니까? 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하이엔드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로 맞아요. 늘 손에 꼽는 로즈아우드 브랜드 로즈아우드. 오늘 두대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 버즈비에서 진행했던 어타면서 진행했던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보면은 구덜이 구덜, 가장 콜린스. 그다음에 콜린스, 산타크루즈, 로우든 그다음에 이제 로즈아우드까지 다섯 개 정도의 브랜드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초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기타들 있죠.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막 3천만 원, 이렇게까지 막까지 네. 가는 그 3대 초하이엔드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손에 꼽는 브랜드들이 케빈 라이언, 그리고 소모기. 네, 소모기. 어빈 소모기, 그다음에 제임스 올슨. 이렇게 해갖고 올슨 네, 기타 맞아요. 라이언 소모기 올슨 요세 개가 이제 초하이엔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바로는 뭐라고요? 브라라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다섯 대의 하이엔드 브랜드에다가 공방 브랜드에다가 초하이엔드인 라이언 소모기 올슨을 합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걸 할수 이렇게 하면 있다면 한 여덟 8개예요. 개, 두 개. 이미 8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합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예를 들면 생존한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러면 마티는 빠지게 맞아, 되잖아요. 빠지죠. 거기다가 뭐 공방 브랜드 그러니까 공장제 대량 생산이 되는 브랜드를 빼야 된다라고 하면 테일러도 빠져야 될 빠져야 되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거 말고도 또 약간 유명한 브랜드들을 좀 꼽아 보자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틴, 테일러, 깁슨 이거 말고도 그리고 또 약간 하이엔드급 브랜드라고 볼수 있는 게또 라리비도 아, 그렇고요. 라리비도 라리비가 있고요. 네. 있구나. 라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르주아라는 기타가 또 있어요. 아, 부르주아도 알아요. 네네네. 맞아요. 부르주아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저기 카본으로 만든 그런 천하 3분지계라고 막 얘기했었던 그 맥퍼슨도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목재 기타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로 꼽는 기타고요. 브리드러브도 사실 하이엔드 기타고. 그리고 베네토라는 기타, 마크 베네토라는 기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걸 있죠, 시걸. 네, 시걸. 시걸도. 아, 옛날에 봤는데 시걸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그거는 처음 허스앤달튼. 들었어요. 네, 그리고 페트로스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맞네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가격대가 좀 높은 유명한 그런 기타들인데 여기에 뭔가가 한두 개가 이 중에 뭔가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아, 네, 10대 기타리스트. 그렇죠. 왜냐면 몇대몇대 이런 거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순서 정하기. 그냥 뭐 4대 천왕, 무슨 뭐 3대 기타리스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사실 그걸 정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설, 그냥 도시 전설 같은 그런 건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10대를 꼽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저기 마틴 테일러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마틴 테일러. 마틴 테일러 넣게 되면은 가장 그냥 좀 공방은 아니잖아. 공방은 아니니까 공방으로 치자면은 약간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리비. 라리비도 아니지 사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사실 그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공방 기타가 아닌 그 조금 그래도 정규 생산 라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브랜드까지 꼽자면은 사실 딱 보스 나오죠. 마틴, 테일러, 깁슨, 라리비, 브리드러브 뭐한요 정도 막 나오잖아. 막 손에 꼽히는 게뭐 레이크우드 맞아. 뭐 저기 우리 어디야 호주에 아, 그 메이튼 메이튼. 이런 느낌의 그런 브랜드들이 벌써 한 10개가 쑥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걸 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중 어쨌든 하나다. 어디에 들어가든 그중 하나다. 어쨌든 부티크다. 여러분들한테 10대 기타리스트라고 10대 기타 제작자라고 치면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거에 대한 정보나 링크를 어디서든 흔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애초에 공신력 있는 링크 자체는 없겠지만 뭐 그런 뭐 블로그나 뭐나 이런 게 혹시 알고 있다면 계신 게 있으면은 제보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할 기타는 로즈아우드의 보헤미안
D커스텀이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로자우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로자우드는 체코 최고의 기타 제작가, 세계 10대 제작자 중에 한 아, 명으로 이게 체코구나. 이거 평가받고 있는 저 뭐냐? 저것도 체코죠? 저기 저 저거 프루크. 네네네. 프루크도 체크죠, 체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저 하이엔드 브랜드들 생산 대량 생산 가능한 브랜드에는 또 프루크도 들어가겠네요. 아, 맞네요. 그렇네요. 네, 이분도 어쨌든 체코인데 로만 자이체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만 자이차, 로자, 로자, 아, 로자야. 아, 로만 로만 자이체크. 자이체크. 자이자이자이체크. 이게 프리버 마틴의 가장 근접해 있는 기타를 만드는 명장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프리버 마틴이라는 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980년대 말에 로자우드라는 이름으로 개인 공방을 열었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1세기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그냥 자기 그냥 뭐 소소하게 만들다가, 이게 수공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기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알파인 스프루스 상판을 사용을 하는 게 나름 이 로자우드의 굉장히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보헤미안 D, 보헤미안 B, RD28, RB28 이런 모델들이 빈티지 마틴 D28과 OM28을 계승하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보면은 프리워 마틴이라는 그 프리워 기타라는 거를 먼저 또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 프리워라는 거는 세계대전 이전 네, 마틴 기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이 1800년대, 1890몇 년도, 20세기가 되기도 전에, 19세기에 이미 설립된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타가 제작되었을 때,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지금이랑 목재 수급이라든가, 애초에 그 기타를 만드는 그 제작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심지어 사이즈도 달랐고. 프리워라면, 네, 프리워라면 솔리드 기타, 솔리드 바디 기타,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라든가, 깁슨의 레스폴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기도 전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완전히 다른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프리오 기타가 결국에는 뭐 다른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작된 마틴 브랜드의 기타를 그냥 프리오 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리오 기타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이제 목재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고, 아하. 그리고 탑에는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에디론닥 스프루스를 못 구하기도 못못 가죠, 맞아요. 구하거니와 그걸 구해서 올린다고 하면 일단 그거 두개 조합이면 1,000만 원이에요. 맞아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 거기에 맞춰갖고 또 냉목재 뭐 하고 하드웨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일단 그 스펙으로 했다 하면은 그냥 1, 2천 보셔야 되죠. 맞아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진짜 아우 너무 비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근데 이때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스펙이었대요. 그때는 뭐 본넛도 코끼리 상으로 하고 이랬어요. 맞아. 실제 본 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뭐 나무에 대한 뭐 수종 보호라거나 야생동물 보호라거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 그냥 기타에 쓸수 있는 좋은 재료를 그냥 그냥 막 아무런 고민 갖다. 없이 막 갖다가 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타가 좋을 수밖에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없었네. 지금은 뭐 에디론닥 스프루스 뭐못 구해서 한다는데, 그때는 그냥 뭐 스프루스 하면 그냥 뭐 에디론닥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리오 기타에 에디론닥 스프루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상판은 음향학적으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고 해요. 네, 훨씬 더그 울림이. 사운드의 울림과 떨림을 고스란히 전달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스프루스에 비해서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훨씬 더 이렇게. 얇게 네, 재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프리어에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축구판으로 막 갖다 쓰고, 그리고 상판에다가는 그 에디론닥 스프루스를 에드런, 얇게 켜서 넣고,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아낌없이 때려 넣은 아하. 네, 그냥 그런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프리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브랜드가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접하다는 게 일단 그렇죠. 소리 자체가 좋단 얘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오늘 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소개하다가 시간이 많이 할게 가네요. 많아. 자, 오늘은 보헤미안 D 커스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헤미안 레트로입니다. 가격은 오늘이 549만 원, 다음 시간이 579만 원, 25%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니까 실제 권속가는 700. 730. 요새 우리가 보면은 이 하이엔드 인베이전의 기본적인 가격대가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대충 한 600에서 1200 사이 정도. 맞아. 600, 1200.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초하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3천만, 그거는 2천만 아직까지 네, 저희가 뭐 2, 3천까지는 지금 아직 뭐 한 게 없는데 그것도 뭐 하다 보면 지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듭니다. 할 것 같아.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지금. 자 이제 디커스텀 한번 볼게요. 디커스텀은 일단 이 색상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엄청 이쁘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해요. 에메랄드 그린. 이게 이 보헤미안 드레드넛의 체코에서 자생하는 오크를 축구판으로 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헤미안 오크라는 게 체코 자생 오크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어타멧에서 썼던 모든 어쿠스틱 기타를 통틀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기타가 아닐까. 멋있어요. 네, 그냥 정말 눈으로 확 잡아끄는. 일단 4개의 메이플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컬리 메이플.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체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22mm, 두껍고요. 구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드레드넛. 상판은 알파인 베어클로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에는 체코에 자생하는 보헤미안 오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도 역시 보헤미안 오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목재 구성 참 특이하죠. 쉘러의 빈티지 60LDPL 아이보리의 노브에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너 45mm, 상당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너트가 재질이 본넛인데 너무 뭐 화려한 색감으로 또 어떻게 이제 색을 입힌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하여튼 여기도 그래요. 네, 본넛이랑 본쇠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충격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판은 컬리 메이플, 피카드도 역시 컬리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이거 참 독특하게 갖다 썼어요. 브릿지도 컬리 메이플이죠. 스케일 길이 644mm,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아우 기대된다 들어볼까요? 사운드 아 이거 뭐 쳐보지? 일단 좀 뭐 열린 거 닫힌 거 한 번씩 쳐보죠. 가보겠습니다. 야 소리야. 자 와 좋다. 진짜 좋다.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저음 쪽에서 그 바삭바삭하고 그 뭔가 입자가 굵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와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요. 왜 마틴에다가 비유를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속 시원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엄청 직관적으로 촥촥 다가오네요. 사운드가 와 베이스 봐. 베이스에서 그 서가락 서가락 바작 이런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되게 남성. 네 맞아요. 남성미가 좀 많이 곰발톱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다친 거잖아. 엄청 세련된 빈티지 느낌이 난다. 너무 정말 고급스럽게 바삭바삭해. 아르페지오 한번 가볼게요. 네. 뭐 쳐보지? 아 기대되네. 뭘 쳐볼까요? 좀 밝은 거 쳤으니까 조금 좀 네, 약간 마이너 계열 쪽으로 네네. 한번 쳐볼까요? 네. 저희 노래 한번 쳐볼게요. 뭐지? 엄청 선명하게 우울하네. 선명하게 우울하네. 슬픔이 빡빡 넘쳐. 와.
되게 좋은데요? 네, 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거. 와, 이건 와. 이게 메이플을 그 일렉도 그렇고 메이플을 치면 약간 튕겨내는 느낌의 네, 맞아요. 그런 그 손맛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튕겨낸다기보다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어 맞아요. 이게 어. 사운드는 튕겨져 나가는데 착착 잡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이 그립감이 자체가 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왜 유리에다가 물 뿌리면은 흡수가 전혀 안 되고 다 흘러내리잖아요. 어, 그게 어, 약간 메이플의 평소에 어쿠스틱에 쓰였을 때 그런 느낌인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유리인데 촥 뿌리면 유리가 물을 한번 싹 머금었다가 싹 나오는 느낌. 맞아요. 탕 튕겨내는 느낌이 아니야. 네, 그렇게 어. 튕겨내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리 같은 그런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운드가. 네. 와, 이게 진짜 매력적이네요. 와, 이게 개성이 되게 매력적이야. 진짜 매력적이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매력적인 느낌? 맞아요. 그 마틴의 이제 뭐 그런 어떤 사운드의 기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마틴 계열의 그런 어떤 피지컬과 뭐 남성적인 그런 느낌과 그 바삭바삭한 질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약간 좀 더 투명하고 유려하고 세련되게 표현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세련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어 이거 뭐 분명히 명호 씨도 개인적인 선호가 있었겠지만 애초에 구더를 좀 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구더는 우리가 이미 받은 기타 라인이 음흠. 뭐 같은 가격대 라인을 받은 게 아니고 구더는 좀 최상의 라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 막 이런 거를 들었으니까 애초에 이거 거의 100의 느낌이니까 같은 체급으로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충 같은 가격대 한 600 정도 되는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로즈하우드가 지금까지 뭐 컬링스 산타크루즈 로우든 막 했던 것 중에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요. 아, 네. 엄청 선호도가 저한테 맞아요. 있어서 하이엔드 중에 어 지금 맞아요. 정말 임팩트가 가장 강한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와 그렇구나. 어 정말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더 좋다 그건 아니에요. 느낌보다는 그냥 인상 깊게 빡 꽂히는 것들이 어,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게 좀 더 있다 어. 느낌이고 저는 콜링스도 그랬었는데 아, 내가 콜링스 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콜링스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남삼 나일이라고 아. 남이 쳐주면 좋은 기타 아 콜링스 좋더라고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콜링스는 콜링스도 되게 막 그 유리같이 막 팍팍 튕겨내는 그 선명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로즈하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좀 치고 싶다라는 아, 느낌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쳐봐 쳐봐 아유 쳐봐 아까 한번 쳐봐긴 했는데 앞에서 듣는 게 더 좋네. 어 와 어 진짜 어 진짜 좋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좋다. 아, 진짜 좋다. 어 좋다. 와 이게 완전 칠 때 느낌이랑 신난다. 들을 때 느낌 좀 다르다. 네. 이게 듣고 있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잖아. 사운드 되게 좋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콜링스 같은 경우에 칠 때 그 줄 하나하나가 막 빡빡 나오니까 이게 내가 칠 때 막 내가 떨린다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치는 느낌도 너무 좋고. 야 이거 갖고 싶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우리가 리뷰를 짧게 못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난. 아. 네. 사운드 뭐 충분히 들었고 이제는 저희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이런 감성도 너무 잘 좋네요. 만들었죠. 네. 좋아요. 이게 약간 내가 원하는 이렇게 양의 느낌을 이렇게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좋네요. 그리고 그 선인장 이제 중간에 보면은 약간 그 멜로디를 옥타브로 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디테일들이 이런 피치와 해상도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표현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 이거 잘 만들었네. 좋다. 저는 뭐 요새 했던 하이엔드 인베이전 중에 정말 인상 깊은 탑 몇 개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커스텀 오늘 같이 보셨고요. 명호 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뭐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단 좋다라는 거를 들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조금 뽑자고 한다면 남성적이고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봤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10대 장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0대 장인 될만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포스트 프리워 마틴에 가장 닮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 지금의 마틴 프리워 마틴을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했을 때 그 뒤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운드적인 기조를 잘 가지고 그 하이엔드 기타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굉장히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프리워의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어떤 해상도라든가 앞으로. 선명도와 뭐 그런 뭐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프리워 마틴을 저는 어느 정도 계승한 포스트 마티니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그렇게 멋있게 줘. 짜이날라 그랬어? 짜이날라. 자, 549만원이요. 점수 몇 대면? 9.5, 9.5. 네. 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와, 너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로즈아우드. 로즈아우드 좋네요. 그리고 이 베이스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빈티지하죠? 베이스가 정말 잘 건조된 느낌이에요. 바삭바삭하게 탁탁. 진짜 정말 잘 말린. 아, 정말 잘 말린. 잘 말렸어. 먹태 같다. 수분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 진짜 좋습니다. 디커스텀 보셨고 다음 시간에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레트로입니다. 커스텀 보헤미안 레트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엔드 인베이저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로즈아우드 1시간 더 남았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